이 세상에 공짜라는 것은 없다. 제 몸보다 남의 몸을 사랑하고 제 목숨으로 남의 목숨에 견주는 이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진실로 너희들의 소유가 아닌 것은 다 버려야 한다. 잘못은 길을 찾지 않는 이에게 있다. 남의 죄를 자주 드러내지 마라. 자신의 몸과 입이 깨끗하지 못하면서 남의 죄를 자꾸 들추는 자가 있다면 곧 상대방은 당신이나 잘하라고 대꾸할 것이다. 가족들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산만한 잡념은 가치 없는 것, 산만한 잡념은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하찮은 것, 하지만 그것은 마음을 거만하게 만들고 마음은 그것에 이끌려 다닌다.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말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을 하지 말라. 이것이 말을 잘하는 비결이다. 지혜로운 이는 쌀로 밥을 짓지만 어리석은 자가 하는 일은 모래를 삶아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다.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한 말도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보람이 없다.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은 많지만 욕심을 근심하는 사람은 적다. 장하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찾던 길이다. 조회수를 보니 너희들은 긴 것보다 짧은 걸 좋아하는구나. 항상 즐거운 말만을 하라. 불쾌한 말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참으로 즐거운 말을 하는 사람을 위해 손은 무거운 짐을 날라 재산을 그에게 가져다 준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소유하다. 도리어 괴로움을 당하는 일을 흔히 보게 된다. 사람은 사람에게 속박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세 가지 헛된 가르침이 있으니 사람의 운명은 숙명이며 신의 뜻이며 모든 것에는 아무런 원인이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쓸모없이 늘어놓는 한마디의 말보다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진정한 한마디의 말이 훨씬 뛰어난 말이다.
명상에서 지혜가 생긴다. 생과 사의 두 길을 알고 지혜가 늘도록 자기 자신을 일깨우라. 어리석은 사람은 물을 반쯤 채운 항아리와 같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이 가득한 연못과 같다. 죽음에 대해 슬퍼하지 말고 죽음에 애달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한다. 나에게 있어서는 이 생이 최후의 삶이다. 이제 더 이상 이 괴로운 삶을 받지 않을 것이다.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인데 어떤 주인이 따로 있을까? 자신을 잘 다룰 때 세상에서 얻기 힘든 자기라는 주인을 얻게 된다. 자신의 입을 잘 단속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 잡아라. 몸으로 악한 행동을 저지르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걸어온 길을 가게 되리라. 애욕에 걸린 사람은 욕망의 흐름을 따라간다. 거미가 자신이 만든 줄에 매달리듯.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은 것. 내가 만일 그러다 하면 저도 또한 너를 그러다 할 것이니 중도를 취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괴로움이다. 돈이 하늘에서 소나기처럼 쏟아질지라도 사람의 욕망을 다 채울 수는 없다. 욕망에는 순간적인 쾌락이 있을 뿐 기나긴 고통이 따른다. 나는 만들 테니 너희는 보고 듣기만 하여라. 때가 되어서야 행하는 노력은 할 일을 다하지 못한다. 미리 기울이는 노력이야말로 할 일을 다한다. 온화한 마음으로 성냄을 이겨라. 착한 일로 악을 이겨라. 베푸는 일로써 인색함을 이겨라. 진실로 거짓을 이겨라. 바닥이 얕은 개울물은 큰 소리를 내며 흐르지만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 수천의 생을 반복한다 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드물다. 그러니 지금 후회 없이 사랑하라. 사랑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육신은 배와 같고 감정은 물과 같다. 물은 능히 배를 가라앉히고
뒤집을 수 있다. 물이 순종하면 배가 뜨고 어긋나면 가라앉는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입 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함으로써 그 도끼로 자신을 찍고 만다. 만약 죄를 지었으면 감추지 말아야 한다. 감추지 않으면 죄가 가벼워지고 부끄러움을 느끼면 그 죄악 자체가 소멸돼 버리고 만다. 물거품처럼 또 아지랑이처럼 세상을 보라. 이같이 세상을 보는 사람은 죽음의 왕도 그를 보지 못한다. 마음속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중생들은 고요하고 안락한 최고의 진리를 알 수가 없다. 잠경이 아니면 잠자지 말라. 한평생을 헛되이 보낸다면 두고두고 한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여, 항상 행복하여라. 태평하고 안락하여라. 초대하지 않았어도 인생은 저 세상으로부터 찾아왔고, 허락하지 않아도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간다. 찾아왔던 것처럼 떠나가는데 거기에 무슨 탄식이 있을 수 있으랴. 어머니와 아버지를 하늘처럼 공경하고 예배하라. 어머니와 아버지를 큰 스승 섬기듯이 공경하고 예배하라. 비록 적게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집에서는 부모를 효로 섬기고 가정을 다스려 처자를 보살피며 부질없는 짓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길상이다. 아내에게는 남자에게 없는 다섯 가지의 힘이 있다. 자기만의 독단적인 견해를 미리 설정해놓고 거기에 편중하여 자신에게만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크나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빚이 있어 돌려달라고 독촉을 받을 때 갚아야 할 빚이 없다고 발뺌을 하는 사람은 천한 사람이다. 만약 사람의 마음이 정직하면 금과 같이 귀중하다. 남을 죽이면 자기를 죽이는 자를 만나고 남에게 이기면 자기를 이기는 자를 만난다. 성실, 자기 절제, 관대함, 인내심, 이 세상에서 이 네 가지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면 다른 수행자들에게 물어보라. 서로 사귀는 사람에게는 사랑과 그리움이 생긴다.
사랑과 그리움에는 괴로움이 따르는 법. 연정에서 근심 걱정이 생기는 줄 알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부부 사이야말로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그 기초 위에서 자식과의 관계가 성립되고 이어서 형제, 상하의 관계가 성립된다. 그러므로 그 기초가 올바르다면 나머지 인간관계는 잘못될 것이 없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제짝이 있어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 인연이란 짝을 만나면 서로 끌려 허락하는 것이니 무짐승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엄청나게 많은 재산과 귀금속과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이 혼자서 독식한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의식은 두 가지에 의존하여 존재를 얻게 된다. 이 두 가지란 무엇인가? 눈과 보이는 대상이 그것이다. 지혜는 재산보다 더 소중하다. 사람은 지혜에 의해 세상의 궁극에 이른다. 궁극에 이르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듭 태어나 악행을 저지른다. 즐거움을 받아도 함부로 기뻐하지 말고 괴로움에 부딪혀도 근심을 더하지 말아야 한다. 물이 흐리거나 끓고 있지 않거나 이끼로 덮여 있지 않다면 제 얼굴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깨달음을 부처라 한다. 처음도 참되게 하고 중간에도 참되게 하고 그 끝도 참되게 하라. 남자에 대한 여자의 욕정은 아무리 작더라도 끊어지기 전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메어 놓는다. 여자에 대한 남자의 욕정도 그러하다. 승자는 원한을 낳고 패자는 괴로워한다. 그러므로 이기고 짐을 떠나 마음의 고요를 얻은 사람은 즐겁게 산다. 잠이 사라지지 않거든 밖에 나가 사방을 둘러보고 별들을 우러러보라.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라. 형편에 따라 성심껏 남을 도와주라. 만약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사람은 좋은 곳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리라. 늙음과 병듦, 죽음은 이 세상에 보내진 세 명의 천사이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오직 빵에 의해서만은 아니다. 스스로 죄를 짓고서 스스로 괴로움에 빠진다.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스스로 깨끗해진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예절로서 대하고 위신을 지키며
항상 의복과 음식을 넉넉히 대어 주어야 한다. 자기를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안다면 자기를 악과 연결시키지 말라. 악업을 행하는 사람들은 평안을 얻기 힘들다. 나는 그 길을 따라가서 늙음과 죽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늙음과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알았다. 그 길은 바로 성스러운 여덟 개의 바른 길이다. 진리에 나아가는 길을 버리지 않고 그러면서도 범부의 일상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참선이다.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깨끗함과 죄에 물든 것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달린 것일 뿐, 누가 누구의 죄를 벗게 하여 준단 말인가? 젊었을 때 수행하지 않아 참 보배를 얻지 못한 사람은 부러진 활처럼 버려져 부질없이 지난 날만 탄식한다. 부처님과 보살의 행은 집착이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하지도 않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쓴다. 항상 따뜻한 얼굴로 사랑스럽게 말하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힘 중에서 행복의 힘이 가장 훌륭하다. 욕망은 애착에서 생겨나며 우리의 생활은 그 욕망에 기초하여 행해진다. 꼬꼬들아 비상이야. 카드 값이 많이 나왔쇼. 이러다 큰일이나. 사고 싶은 거 말고 필요한 걸 사야 해. 남에게 조언하는 만큼만 살았어도 내 인생이 이렇진 않았을 텐데. 남에게 조언하는 그 인생을 내가 지키고 살았더라면 삶에는 일정한 틀이 없으며 본질적으로 공허하다. 약 한 달 조금 넘게 진짜 열심히 만들었는데 갑자기 현타식에 오네. 미워하는 사람, 미움을 미움으로 대하는 사람은 그 누구든 재앙을 벗어나지 못한다.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그것이 원수를 항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막상 그때가 닥쳐서야 허둥대며 당황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우선순위에 따라 미리 준비하라.
마음의 문을 열면 나아가지 못할까 걱정할 것 없고 이르지 못할까 근심할 것 없다. 마음은 모든 성자의 근원이며 만 가지 악의 주인이다. 만일 그대가 자, 넋 태어남 또는 죽음을 보게 되거든 그것들 모두를 거부할 일이다. 일어나 앉아라. 그대들에게 잠은 무슨 이익이 있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받는 이에게 잠이 웬 말인가? 마음은 바람과 같다. 마음은 그 모습을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다. 아무리 좋은 음식과 좋은 옷으로 애지중지해도 육신은 언젠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일어나 앉아라. 평안을 얻기 위해 일념으로 배우라. 무슨 일이든지 앞과 뒤의 순서가 있게 마련이다. 우선순위에 따라 미리 준비하라. 우리는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삶도 기뻐하지 않는다. 생각을 가다듬어 다소곳하게 죽음이 올 날을 기다린다. 마음은 이 세상을 뛰어넘는 문이고 해탈로 나아가는 나루터이다. 바람을 마주하여 먼지를 털면 그 먼지가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오듯이 미움을 미움으로 대하면 그 미움은 반드시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 해탈의 즐거움도 자신의 마음에서 오는 것이고 윤회의 고통도 자신의 마음에서 온다. 지기가 임박해서야 기울이는 노력은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은 거나 다름없다. 사소한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원한을 살 수도 있다.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다. 마음은 머무는 일 없이 일어났다가 이내 곧 사라져 버린다. 우리의 몸은 마른 석과 같고 청난 마음은 불과 같아서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제 몸을 태운다. 성냄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시덤불이 된다. 몸은 땅과 같고 착한 생각은 벼와 같으며 악한 생각은 풀과 같다. 풀을 제거하지 않으면 잘 익은 벼를 수확하지 못하듯이 사람이 악한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돌을 얻지 못한다. 한순간의 성난 마음은 능히 착한 마음을 태운다.
욕심은 수많은 고통을 부르는 나팔이다. 이기고도 지는 수가 있고 지고도 이기는 수가 있다.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함정에 빠진 토끼처럼 맴돈다. 촉박과 집착의 그물에 걸려 두고두고 괴로움을 받는다. 맷돌이나 숫돌이 닳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어느 땐가 다 닳아 없어진다. 하루하루 꾸준히 수행에 정진하다 보면 어느샌가 그 수행은 깊어져 마침내 저 불멸의 곳에 이르게 된다. 생사의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거기 물들지 않고 열반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생사의 바다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보살의 행위다. 구도의 마음을 일으키는 이 한 생각은 저 영원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저 영원한 시간은 진리를 향한 지금 이 한 생각 속으로 응집된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것인지 질병에 시달릴 것인지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나무를 심으면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어느새 자라 큰 나무가 된다. 하루하루 꾸준히 수행에 정진하다 보면 어느샌가 그 수행은 깊어져 마침내 저 불멸의 곳에 이르게 된다. 행실이 옳지 못한 것은 마음의 때요. 물건을 탐하는 것은 보시의 때요. 악한 행동은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의 때이다. 인간의 천성은 비슷하나 습관의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게 된다. 남의 죄를 자주 드러내지 말라. 만약 부득이하게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때를 놓치지 말고 제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때보다도 더 심한 때는 무지의 때다. 이 무지의 때를 씻어버리지 않으면 영혼의 새벽은 오지 않는다. 모든 중생을 사랑하면서도 애정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위다. 인간이 피해야 할 것은 두 가지 극단이다. 하나는 향락에만 몰두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고행에만 몰두하는 것이다. 빈둥거리면서 먹기만 하고 잠만 자고 있는 어리석은 자는 사육하는 살찐 돼지와 같아 몇 번이고 태안에 드나들며
윤회하리라. 일이 생겼을 때 벗이 있음은 즐겁고 만족은 어떤 경우에나 즐겁다. 착하게 살면 죽는 순간에도 즐겁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즐겁다. 당나귀나 말이나 코끼리로도 사람이 가지 못하는 곳에는 갈 수 없다. 오직 잘 다루어진 자기를 탄 사람, 그 사람만이 거기에 갈 수 있다. 길들인 당나귀도 좋다. 인더스 산의 명마도 좋다. 전쟁용 큰 코끼리도 좋다. 그러나 자신을 다루는 사람은 더욱 좋다. 당신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당신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과 공유했기에 지금 순간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천박한 집념과 불타는 욕망에 정복된 사람은 근심, 걱정이 쉬지 않고 자란다. 비 맞아 무성한 비라나 풀처럼. 남의 죄를 자주 드러내지 말라. 만약 부득이하게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거짓이 아닌 진실로 해야 한다.